우리가 누구 뿐이랑 넌 뭐든지 해결까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훈이에게 물어봐 진이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월요일은 날쏭날쏭 진실의 오해 친구들 안녕 사랑둥이 진이와 매력둥이 훈이가 함께하는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와 자 그럼 오늘의 출석 체크 나와라 이야 우리 서영 공주 친구와 초코초코 친구 안녕하세요 그리고 설아 공주 친구 김도윤 왕장님 친구 반가워요 우리 쭈니 친구가 오늘도 출석이라고 댓글을 남겨줬네요 쭈니 친구 환영해요 진이가 쭈니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어떤 선물 나올까요? 어떤 선물일까요? 진이 손에 들어온 선물은 바로 와우! 키즈 홍삼 젤리를 보내드릴게요.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종태슈 친구가 오늘은 알쏭달쏭 진실의 OX 하는 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요. 그럼 제가 주게 될 선물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선물이 다음 네, 잘 안 열리니까 다른 선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인형집 세트를 드릴게요. 축하해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 중간에 나오는 퀴즈를 풀면 선물이 팡팡. 방송을 보고 인증샷 남기면 선물 팡팡.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참여 방법 나와라 뿅뿅. 친구들 안녕.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댓글도 남기고 싶다면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에 참여하는 방법. 하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뭐든지 해결단을 검색하고 앱을 다운받아요. 둘, 새로운 이용자 버튼을 누르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눌러요. 셋,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별명,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생년월일까지 입력하면 완료! 퀴즈도 풀고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뭐든지 해결단이 선물 팡팡! 월요일은 재미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알쏭달쏭 진실의 OX 하는 날! 우리 친구들의 지혜와 많은 참여가 필요해요! 총 3개의 퀴즈를 모두 맞히면 오늘의 퀴즈왕이!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훈이와 진이가 벌칙왕이 돼요! 과연 오늘의 퀴즈왕이냐? 오늘의 벌칙왕이냐? 친구들! 풀어주세요. 벌칙 신호 신호. 친구들만 믿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알쏭달쏭 진실의 OX 출발. 알쏭달쏭 진실의 OX 오늘의 주제는 이것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자 위험한 발명품이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아 당연히 스마트폰이지 그치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니까 이 위험한 발명품도 맞는 것 같아 맞네 그러면 우리 궁금한 형제들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궁금한 형제들 빰빰빰빰 우리는 궁금한 형제들 알고 알고는 알려줘 말고는 말려줘 우리는 궁금한 형제들 알고 말고 예 친구들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궁금한 형제들 안녕 우리 알고 말고 우리가 할 게 있잖아. 바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자 위험한 발명품인 바로 이거야. 잠시만요. 왜 이
이거는 페트병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옷인데요? 맞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페트병과 그리고 옷의 재료인 플라스틱! 친구들 안녕! 미미 박사예요. 오늘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자 위험한 발명품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렇다면 알쏭달쏭 진실의 OX 첫 번째 퀴즈. 플라스틱이 발명된 건 당구공 때문일까요? 골프공 때문일까요? 현재 시각 6시 6분! 띵!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장난감도, 지우개도, 그리고 이 컵도 비닐도 플라스틱인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플라스틱은 당구공! 당구공 때문에 생겼을까? 아니면 골프공 때문에 생겼을까? 에? 플라스틱이 발명된 건 당구공 때문일까요? 골프공 때문일까요? 알쏭! 알쏭! 바로 내 생각에는 오! 플라스틱은 당구공 때문에 탄생했지. 옛날에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코끼리 사냥을 너무 많이 해서 상아를 대체할 당구공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무려 1만 달러를 걸어서 바로 이 플라스틱이 탄생했다고. 오잉? 정말? 잠깐만 저기로 가봐. 아니야, 플라스틱은 바로 이 골프공 때문에 생겼어. 떳떳띠리리. 골프공에 이 보조개처럼 이 파여 있는 이 홈을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딤플 때문에 골프공이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줄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홈을 잘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이 개발된 거라고. 어떡하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알쏭달쏭. 하지만 난 마음을 정했어. 무조건 오야! 일단 말고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그렇지! 말을 더듬었잖아. 맞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맞아. 코끼리 상아 얘기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맞아! 난 선글라스 썼어. 이러면 어. 나는 말고한테 가야 될 것 같잖아. 그래. 말고! 아이! 좋아! 너가 근데 나는 오를 선택할래. 그렇지! 좋았어! 상금 1만 달러가 엄청 날 끌어당기거든. 그렇고 말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초판부터 지금 아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아직 벌칙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럴 리가요! 플라스틱이 발명된 건 당구공 때문이다! 골프공 때문에 이런들어! 당구공 때문이다! 골프공 때문이다! 당구공! 잠시만요! 친구들!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플라스틱이 발명된 건 당구공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주세요! 플라스틱은 당구공 때문에 발명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와, 우리 친구들은 O를 가장 많이 선택해 줬는데요. 정답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미미 박사의 정답 영상. 큐대로 탁! 가볍게 치면 또르르 굴러가는 이것은? 당구공! 플라스틱은 코끼리 상아 대신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 발명되었다? 아니면 골프공에 오목하게 파인 홈인 딤플을 만들기 위해 발명되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19세기 미국 상류사회에서 큰 인기를 끈 당구!
당시 당구공의 재료는 코끼리의 엄니인 상아였는데요. 너무 많은 코끼리 사냥으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처하면서 상아값이 크게 올랐고 상아로 만든 당구공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되었죠. 그때서 1863년 뉴욕타임스에 이런 광고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상아를 대체할 당구공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소.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인쇄공 존 하이엇. 존 하이엇은 여러 연구 끝에 한 물질을 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O. 플라스틱공은 골프공이 아니라 당구공 때문에 발명되었다. 참고로 골프공의 딤플은 플라스틱이 아닌 고무로 만든 공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헷갈리지 말아요. 정답은 바로 오! 플라스틱이 발명된 건 골프공 때문이 아니라 당구공 때문이었어요. 당구공의 재료인 코끼리 상아를 대신해 플라스틱이 발명됐다니 오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성공! 두 번째 퀴즈도 친구들의 지혜로 잘 도전해주세요. 그럼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보고 두 번째 퀴즈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나는 지금 하와이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누가 먼저 가나? 바로 요트 대회 출전 중이지. 가보자. 뭐야? 찰스! 큰일 났어. 오 마이 갓. 아니 지금 말이야 배가 멈췄어. 스탑. 와우. 왓?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요트 대회 1등이 코앞인데 왓? 잠깐만, 왜? 이거 어떡하지? 왓? 아니, 지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갇힌 거야! 이스케이프! 노! 설마 여기가 바람이 안 분다는 북태평양의 무풍지대인가? 노! 맞아, right! 헤이, brother! What? 어우, 저기. 와우! 섬이 있는 것 같아. 섬! 어? 저기, 아일랜드 섬이라고? 오 마이 갓! 우와, 진짜 바다에 섬이 있는데! 근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된 섬이라니! That's right! Charles, 저기 바로 플라스틱 섬이야, 플라스틱! 맞아! 내가 최초로 발견한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니! 친구들, 미미 박사예요. 플라스틱이 왜 위대한 발명품인지 알았죠? 네. 이번엔 플라스틱이 왜 위험한 발명품인지 알아볼게요. 네. 알쏭달쏭 진실의 OX 두 번째 퀴즈. 찰스가 발견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정식 국가일까요? 문화재일까요? 현재 시각 6시 29분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퀴즈! 과연 이 찰스가 발견한 쓰레기 섬은 과연 정식 국가일까? 아니면 문화재일까? 와우!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 뮤직 큐! 빰빰빰빰 우리는 궁금한 여기를 알고 말고 알려줘 말고는 말려줘 우리는 궁금한 여기를 알고는 말이야. 알고는 XXX. 국가가 아니라 문화재다.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섬을 직접 눈으로 봐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자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이? 정말? 노노노 말구는 오. 일단 쓰레기 섬은 정식 국가입니다. 정식 국가로 승인이 되면은 유엔 법에 따라서 주변국이 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식 국가로 당당당 승인이 된 거라고요. 제 말 한 번만 제발 믿어주세요. 한 번만. 한 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알쏭 달쏭. 아 그러면 진이는 말구 말을 믿을래. 말구 말. 왜? 쓰레기 섬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 말구. 아 그런 나는 알구를 믿을래.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뭔가 이 쓰레기 섬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못 살지. 그러니까 이 국가가 아니라 맞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렇군 알구. 정식 국가다! 그렇지! 아, 아니다! 문화재다! 정식 국가다! 문화재다! 국가!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봐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국가일까 아닐까?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 제발! 문화재다.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정식 국가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친구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말구의 말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와우, 친구들은 X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요. 정답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No! 미미 박사의 정답 영상.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북태평양 바다. 육지에서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여 만들어진 섬. 이 섬의 이름은 GPGP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입니다. 이 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섬의 약 80% 이상이 약 1조 8천억 개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제작자인 달 데반스 드 알메이다와 마이클 휴라는 두 청년이 UN에 건의를 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섬 GPGP를 정식 국가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UN법에 따라 주변국이 이 섬을 청소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 섬. 쓰레기 섬은 결국 국가로 인정받았을까요? 아니면 국가로 인정받는 대신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렸을까요? 정답은 O! 플라스틱 쓰레기 섬 GPGP는 국가로 인정받았다. 두 청년이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여러 사람들이 GPGP를 정식 국가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는데요. 미국의 엘 고어 전직 부통령이 1호 국민이 되고 쓰레기 섬 지폐, 여권, 국기 등이 제작되기도 했죠. 이런 노력 끝에 2017년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덕분에 정식 국가로 인정받은 플라스틱 쓰레기 섬. 쓰레기 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자고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5였어요. 그래도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국가라고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퀴즈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퀴즈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파이팅! 오! 친구들 누구든지 선물 딸 시간이에요. 걱정하고 계셨어요. 자 친구들 지금 바로 모든 재결단 앱에 접속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인증샷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한 명의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준비됐으면 시작! 엄마 나 TV 나왔어! 자 우리 알고 말고 율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우리는 궁금한 형제들.
알고 말고 알고 말고 알고는 말려줘 알고는 말려줘. 끝났어. 자 그럼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 당첨자 나와라 평평. 우리 라면이 좋아 친구가 당첨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 정말 빠른데요. 축하합니다. 친구들의 선물을 다 받아가는 그날까지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은 쭉 계속됩니다. 그럼 우린 동그리 섬에 보내서 보고 다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애들아, 애들아, 너희들은 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옷이 된다라는 사실 알고 있어? 정말요? 우와, 아, 그러면 혹시 이것도요? 아니야, 그 색깔 있는 페트병 말고 이 투명 페트병만 가능하다고. 아니 근데 이게 옷이 된다고요? 마술인가? 그렇지, 그건 바로 마술이야. 매직. 그 마술을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오. 바로 이 안을 깨끗이 비운다. 비운다. 그리고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준다. 떼준다. 와. 그러면 뚜껑도 뗄까요? 아, 아니야. 뚜껑 떼면 안 돼. 왜냐면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걸 재활용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뚜껑은 안 돼. 아, 그러면 뚜껑은 꼭 닫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투명 페트병을 깨끗이 씻고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은 잘 닫았죠? 네. 알쏭달쏭 진실의 OX. 세 번째 퀴즈.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찌그러뜨려야 할까요? 찌그러뜨리면 안 될까요? 시간 6시 43분! 하하! 자, 우리의 퀴즈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투명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야 할까요? 찌그러뜨리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버려야 할까요?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 뮤직 큐! 빰빰빰빰 우리는 궁금한 형제들 알고 계속 여기가 아픈 것 같지? 자, 알고는 말이야. 바로 오라고 생각해. 이렇게 투명 페트병은 찌그러뜨려서 배출한다. 찌그러뜨리지 않으면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비가 더 들어.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안 돼, 안 돼. 오이? 정말? 말고는 X, 투명 페트병은 찌그러뜨리면 안 된다. 왜냐면 찌그러뜨리다가 깨지게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재활용도 안 된단 말이야.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알쏭달쏭. 그러면 나는 오로 선택할래. 그렇지. 자, 이렇게 버리면은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버려야 된다. 맞아. 잠깐만! 난 X 할 거야. 왜? 플라스틱을 찌그러뜨리면 손상이 생기니까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찌그러뜨린다! 아니다! 찌그러뜨린다! 활용할 때 찌그러뜨려야 할까요? 아닐까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 고!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찌그러뜨려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라면 X. 과연 친구들의 선택은? 와우! 친구들은 O를 가장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투명 페트병을 찌그러뜨린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피가 작아져야 운반비가 덜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찌그러뜨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하고 뚜껑을 닫아줘. 뚜껑을 닫아줄게. 닫아준다.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몰라. 이 생수통 12병만 있으면 티셔츠 한 벌이 완성된대. 우와. 오. 대박. 진짜 신기하다. 자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병병. 친구들 축하해요. 자 오늘 총 3개의 문제 중에 우리 친구들이 맞힌 퀴즈는 두 개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잘 맞춰서 고마워요.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 진이하고 훈이가 벌칙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진이하고 훈이 중에 벌칙 받을 친구는 누가 될까요? 눌러. 네. 오늘의 벌칙 출연자 훈이. 와. 진이를 많이 선택해 줬네요. 그러면 진이가 잠시 후에 벌칙 수행해서 공개할게요. 우리가 우리 갈게요. 알고 말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알고 말고 안녕. 친구들 오늘 방송 소감을 그림이나 플라스티 카행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줄게요. 자 그럼 지난주 당첨자 나와라. 뿅뿅. 지난주 인증사진 이벤트 당첨자 먼저 유디오 친구가 한글 이행시를 보내줬네요. 정말 멋진 이행시네요. 다음 친구 이태은 친구도 이행시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친구도 확인해볼까요? 아나빈 친구도 한글 이행시를 보내줬네요. 그리고 다음은 벌칙 사진 인증샷! 안지우 친구가 사진을 보내줘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자 그럼 우리 비트몬스터 보고 뭐든지 자랑해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진이의 벌칙 모습을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티크.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돌리고 선물 받고 뭐든지 사랑해.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나라 평평.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최아름입니다. 제가 4학년 수학 문제집을 혼자 풀어봤는데요. 짠! 짜라라! 100점! 예! 100점이다! 와! 우리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공포시에 사는 3학년 최아림입니다. 아, 아림 친구 반가워요. 아림 친구, 뭐해 돌림판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수학 보드게임이요. 와, 우리 아림 친구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수학 보드게임. 그러면 돌림판을 진이가 돌려볼까요? 아니면 훈이가 돌려볼까요? 진이 언니요. 알겠습니다. 진이가 돌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돌리고 선물 받고. 수학 수학 보드게임. 아, 진이가 돌린 돌림판. 진이가 무려 돌림판을 두 손으로 돌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죠. 과연 우리 친구가 원하는 수학 보드게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돌림판이 멈춰지는데 조금만! 너무 아쉽게요.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아린 친구, 수학의 매력은 뭔가요? 수학은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왠지 모르게 신이 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제일 재밌어요? 나눗셈이 제일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종이로 자를 만들고 그 자로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도 재밌어요. 우와, 수학을 좋아하는 아린 친구. 앞으로도 더 재밌게 수학 공부하기 뭐든지 하겠다니 응원할게요. 안녕. 생방송 모든 재결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우리는 생방송 뭐든지 재결단. 안녕.